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부요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부활절 이후 첫날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살밖에 안된그 아이가 응급실을 갔어요. 열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이게 계속되면 아주 좀안 좋은 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빨리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소아과에서 그러는 겁니다. 어찌나 겁을 주던지 그런데 이제 겁을 안 먹으면 되는데 덜컥 겁이 좀 나더라고요 요즘 병원이 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응급실을 가니까 거기 계속 토하는 아이도 있고 열이 42도나 되는 아이들도 있고 거기다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어떤 병일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소변검사랑 이제 피검사를 하는데 그두 살짜리 애를 이제 피를 뽑으려니까 어떻게 그 피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피줄도 못 찾고 다리에 이제 겨우 꽂아가지고 이제 피를 뽑는데 얼마나 처음 겪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울면서 이렇게 바동바동거리면서 피가 안 나온다고 또 다리를 쫙쫙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짜는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1 2 시가 돼갖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의 제목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데 나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누리고 정말로 이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다고 이렇게 살아오고 아무런 걱정 없이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자녀가 또 아프니까 이렇게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뮤지컬도 보았지만 어 아주 감격스럽게 봤잖아요. 너무 저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이런 뮤지컬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모르지 않는 거 아니, 아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봤으면서도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안 그 어린 자녀를 제가 꼭 안고 그반열를 찔렀을 때 애가 막 바둥바둥거렸을 때그 느낌이 저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이런 큰 못에 이렇게 박히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들에 두려움과 염려 불신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저도 매우 느끼면서 어저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됨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매주간 복음을 듣고 갱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예전 상태입니다. 저 이번 본문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움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많, 많은 사람들이지 신앙생활에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뭐 예배가 너무 길 수도 있고 설교 듣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불신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와서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쉬운 용어들은 아니에요.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해가면서 특히나 어르신들은 뭐 W I O 이러면은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 불신자였다가 이 자리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고. 우리가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 듣는 시간을 내어 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깨달아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약,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원래 상태. 이들의 원래 상태는 이들이 따랐던 그 아버지의 말은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다 사탄의 자녀, 이런 상태를 따랐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던 실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사탄의 자녀라는 소리가 듣기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만 해서 내 근본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가 사탄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을 되게 잘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게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익사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결국 우리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 사람들을 돕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이 사람들 돕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불신자들의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지만 이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이 가운데서 지냈음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또한 힘든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끔씩 오는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런 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왜 예배 드리는 걸 어려워 합니까? 예전 상태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족하게 임하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전 것에 매여있지 마라. 왜 메시지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옛 상처, 옛 틀. 우리가 들어도 들어도 또 듣는 이유는 하루에 몇 번씩 갈등할 수 있는 우리의 쉬운 체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죠. 하는데 막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한 신분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깨는 것 어렵지만 깨고 난 뒤에 오는 원네스의 축복은 엄청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들으신 계속 들으신 어르신들, 내가 이 나이 되면 무엇을 할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여 어르신들은 생각이 다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른들은 랩런트하고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분의 생각은 정말로 틀리구나, 정말로 젊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대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가 계속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부여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할수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좋지만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정말로 그 바울이 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뿐더러 그 바울이 누렸던 그 기도와 집중을 우리가 지금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삼층천까지 보았던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정말로 여기 너무 좋은 곳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누리길 원한다 라고 했더니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이 누렸던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 만남의 축복들. 그러면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언약의 여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행전적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또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삶인 것을 발견하시면서 인도받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놓일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듯이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나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마치 계속 가르치시고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이 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삶이 이 사람들은 1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복합적으로 누려야 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이 집중의 시간이고 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37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을내고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누리고 부여한 사랑하심을 그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장을 쭉 읽어 나가면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오늘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집중해 기도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